여러분 식사하실 때 안 마시면은 당뇨에 걸릴 확률이 퍼센트가 올라갑니다. 특히 밥, 빵, 면 못 끊겠는 분들은 이거 무조건 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살 안 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투스에서 만든 그로우라는 플랫폼에서 키토제닉 강의로 전체 1위를 했었던 김윤겸이라고 합니다. 저탄수화물 식품 브랜드도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매달 저탄고지 키토제닉 컨퍼런스도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이 이제 우리를 살찌운다는 거는 당연히 알고 계시죠. 제가 유튜브 초창기 때부터 주구장창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탄수화물이 우리를 살찌우는 거는 바로 혈당 때문이에요. 혈당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혈당보다 넘치는 부분, 즉 잉여혈당이 체지방으로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잉여혈당을 만들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시 말해서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살이 안 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탄수화물, 그 중에서도 정제탄수화물을 조심하라고 했던 거예요. 왜냐면 정제탄수화물이 혈당을 빨리 올려서 이 잉여혈당을 다 체지방으로 축적시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말은 쉽지만 탄수화물이나 정제탄수화물 끊는 게 너무 어렵지 않나요? 사실 저도 지금 수년간 저탄고지를 하고 있지만 가끔 가다가 탄수화물이 너무 미친 듯이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무방비 상태로 살이 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탄수화물을 먹어도 살이 안 찔 수 있는 치트키들을 몇 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진짜 꿀팁이니까 탄수화물 못 끊겠는 분들은 제발 오늘 영상 끝까지 보고 이거라도 따라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나마 살이 안 찔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저도 탄수화물 당길 때 항상 이렇게 합니다. 결국의 핵심은 혈당을 완만하게 유지시키는 겁니다. 빠르게 올리지도 않고 빠르게 내리지도 않아야 돼요. 낮은 수준으로 쭉 가게 만드는 게 가장 건강에 이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려드릴 거는 혈당을 완만하게 유지하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먹는 순서를 철저히 지키세요. 한국인들은 그냥 한상 차려놓고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냥 집어먹잖아요. 근데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 먹는 순서를 꼭 이렇게 지키셔야 됩니다. 1번, 채소. 섬유질이에요. 채소를 먼저 먹어서 배를 어느 정도 채워두고 얘랑 탄수화물이 같이 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밑밥을 깔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단백질과 지방이에요. 음식으로 얘기하자면 육류나 생선, 계란 이런 식품들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가 이제 메인 식사라고 생각하시고 육류나 생선을 마음껏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을 제일 늦게 드셔야지 혈당이 천천히 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탄고지도 어쨌든 무탄수화물 식사가 아니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항상 드셔야 할 텐데 저탄고지를 할 때도 이렇게 드시고 만약 저탄고지를 못하겠다 싶을 때, 즉 고탄수를 피할 수가 없을 때도 꼭 이런 순서를 지켜서 드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루 3끼 중에서 딱 한 끼만 탄수화물을 드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주무시기 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탄수화물이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이제 멜라토닌 호르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침보다는 저녁밥에 탄수화물을 드시는 게 훨씬 수면에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탄수화물을 꼭 다른 음식과 같이 드시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에서는 탄수화물을 맨 마지막 순서로 드시라고 했었는데 그게 불가능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탄수화물과 다른 음식을 같이 드시는 게 혈당을 완만하게 유지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밥을 한 공기 먹어야 된다면 고기랑 같이 드시고 이렇게 탄수화물을 먼저 먹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사과 식초를 같이 드세요. 아마 키토제닉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애플 사이다 비니거. 이 에사비를 굉장히 추천하는 식품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에사비가 혈당 관리에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식사 20분 전에 에사비를 물에다 섞어가지고 드신 분들은 혈당이 가파르게 오르는 게 거의 30% 가까이 감소됐다고 해요. 이와 이어지는 내용으로 인슐린 분비량도 20%가 내려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비만의 원인이 대부분 혈당과 인슐린인데 이 두 가지 모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게 에사비예요. 자, 그러면 왜 에사비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까요? 여기도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탄수화물이 소화가 되려면 어떤 효소가 필요한 거 알고 계신가요? 바로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효소입니다. 10년, 20년 전에는 아밀라아제라고 부르는 효소였는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면서 얘가 분해가 되고 그래서 거기서 분해된 포도당이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근데 애플사이다 비니거에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아밀레이스의 효소, 소화작용을 일시적으로 이제 비활성화를 시키면서 탄수화물이 느리게 소화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사이다 비니거랑 탄수화물을 같이 드시면 혈당이 무조건 느리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이 아세트산은 우리에게 다이어트 효과가 좋은 단순 지방산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나 키토제닉을 조금 공부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이 단순 지방산을 많이 만들어낼수록 우리 몸에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에사비에는 단순 지방산이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꼭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아세트산이 글리코겐을 더 많이 만들게 한다는 뜻입니다. 키토제닉 하는 분들은 약간 의아할 수도 있어요. 결국에 글리코겐을 많이 고갈시킬수록 다이어트가 더 효과가 좋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여쭤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혈당이 빠르게 올라서 잉여혈당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글리코겐을 많이 만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잉여혈당이 체지방으로 축적돼서 살이 찌는 건데 체지방이 아니라 글리코겐, 즉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바꿔버린다면은 살이 안 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글리코겐은 그냥 우리가 헬스장 가서 웨이트 열심히 하면 충분히 소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체지방이 축적되는 것도 막아주고 빠르게 오른 혈당을 글리코겐으로 바꿔서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에사비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 지방 연소율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을 빼려면 몸에 쌓인 체지방을 에너지로 많이 바꿀수록 살이 잘 빠지겠죠. 근데 체지방을 에너지로 바꾸는 게 바로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기관입니다. 그 기관이 지방을 더 잘 연소할수록 살이 많이 빠지는 거예요. 에사비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은 우리 DNA에 영향을 미쳐서 미토콘드리아의 지방 연소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똑같이 운동을 해서 지방을 연소하더라도 에사비를 드시는 분이 살이 더 많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사비는 꼭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에사비는 언제 먹어야 되나요? 이것도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언제 먹는 게 좋냐면 우리 식사 시간을 기준으로 전후 20분 이내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일찍 먹어버린다거나 너무 나중에 먹어버리면 에사비가 갖고 있는 효능이 거의 영향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식사 시간을 기준으로 전후 20분 안쪽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과식초를 어떤 걸 먹어야 좋아요? 사과식초에도 품질이 나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산도 5% 이내의 초모가 가득한 에사비입니다. 이 부분은 똑같은 저탄고지 유튜버분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잘 정리한 영상을 만드셨더라고요. 제가 밑에 댓글에 이제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꼭 한번 그분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부작용은 없나요? 이제 사람들이 뭐 식초는 산성이라서 장벽을 이렇게 녹인다거나 그런 나쁜 부작용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빙초산 같이 진짜 원액 같은 건 문제가 되겠지만 식초는 생각보다 산도가 낮아요. 심지어 우리 위 안에 있는 위산보다도 낮고요. 코카콜라, 레몬즙보다도 산도가 낮아서 위벽을 망가뜨린다는 그런 부작용은 생각을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탄수화물을 못 끊게는 분들이 최대한 살이 안 찔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도 못 끊겠다거나 아니면 불가피하게 탄수화물 먹어야 되는 날에는 꼭 에사비를 한 병 들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라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팀키토 김윤겸입니다. 원래는 방금처럼 그냥 에사비에 대한 정보만 알려드리고 촬영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제가 단톡방이랑 라이브에서 진짜 좋은 에사비 제품이 뭐가 있느냐고 질문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다시 찍게 됐습니다. 영상 끄지 말고 1분만 집중해보시면은 어떤 에사비가 좋은 건지 또 에사비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뭔지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사실 시중에 에사비 제품이 엄청 많습니다. 뭐 해외에서 수입되는 제품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이 제품들이 전부 다 좋은 에사비는 아니에요. 대부분은 사실 순도 100%의 에사비가 아닙니다. 단맛을 내기 위해 꿀을 집어넣은 제품도 있고 과일 주스를 집어넣은 제품도 있고 혹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그냥 물을 타서 희석시킨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사비가 진짜 100% 에사비인 줄 알고 샀다가 알고 보니 다른 첨가물이나 당류가 들어간 걸 뒤늦게 알게 돼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혈당을 낮추려고 에사비를 먹는데 오히려 당을 섭취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에사비 제품들은 뒤에 영양성분표를 표시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에사비를 고를 때에는 꼭 이게 순도 100% 에사비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중에 나온 에사비 제품 중에서 순도 100% 사과로만 만든 에사비 제품을 몇 개 추려왔는데요. 이 두 제품 모두 국내 브랜드입니다. 첫 번째는 사노셀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는 당연히 100% 사과로 만들었고, 제가 아까 영상에서 산도 5% 이내에 에사비가 가장 좋다고 했는데 이 제품은 딱 4.8%입니다. 또 에사비의 효능이 나오는 원천인 아세트산, 즉 유기산의 함량이 8,000mg로 거의 경쟁사 제품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사과 46개를 통째로 2,160시간 동안 발효를 시켜야 된다고 해요. 아마 시중에 이 정도의 제품은 절대 없을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먹기 편하게 이 뚜껑에 푸어러라고 하는 장치도 같이 동봉을 해주시니까 지금 보이는 것처럼 10ml 정도만 물에 편하게 타서 섞어서 드셔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제품은 프티봉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휴대용 스틱형 에사비입니다.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국내 브랜드이고요. 산호셀과 마찬가지로 100% 사과 원물로만 만든 제품입니다. 아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큰 제품 어떻게 들고 다니냐고 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온 제품입니다. 실제로 저도 집에서는 이 산호셀 제품을 먹고 그리고 사무실에 갈 때거나 아니면 약속에 갈 때는 프티봉 제품에서 꼭 한 포를 챙겨서 나가는 편입니다.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프랑스산 사과로만 만든 순도 100% 사과식초고요. 보시는 것처럼 휴대하기 편하게 스틱형으로 되어 있어서 외부 활동이 잦은 분도 전혀 문제없이 항상 에사비를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포 개봉해서 물에 타서 먹으면 끝! 엄청 쉽죠? 두 제품 모두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탄수화물 줄이기가 너무 어려운 분이나 아니면 혈당 조절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에사비 제품 두 제품 하나씩 구비하셔서 꼭 드셔보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제품 모두 저희 팅키토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제가 사실 타사 제품을 영상에서 추천하는 거는 거의 처음인데 그만큼 좋은 제품이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아무튼 저는 다음 콘텐츠에서 더 알찬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